저는 수원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이자 두 딸의 아빠입니다. 저에게는 5살, 2살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돌잡이를 할 때 청진기를 뽑았습니다. 그날 와이프랑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조국 사태를 보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려고 정말 열심히 아등바등 일했는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좋은 부모인 것인지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부형들도 똑같이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곤 합니다.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 촛불 정권이 들어설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었으며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등감, 패배방임을 안겼다면 그것이 헌법 34조 위반이고 그것이 내란이다. 조국 장관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 청년들 더는 괴롭히지 마시고 하루빨리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사퇴하라! 그리고 저희 두 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윤아, 하윤아, 아빠는 대한민국이 반칙과 편법, 보조금과 수당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는 나라가 아닌, 지윤이, 하윤이가 다니는 거리 곳곳마다 자유와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될 거라고 믿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예요. 정미경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식사 잘 하세요? 저는 사실 요 2, 3일 내에 급체를 해가지고 저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았어요! 밥을 잘 못 먹겠어요. 얹혀가지고. 네, 얹혀가지고. 저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젯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국민들께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종북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들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본인들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종처럼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항권이 있습니다. 저항권이. 이제는 거리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계속 종처럼 다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요. 이 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조국을 임명한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더 말도 안 되는 거,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한 후에 국무회의 어디로 갔지요? 키스트가 어디지요? 그 키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그 조국 딸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해줬다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국무회의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분노합시다. 분노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행동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계속 없으리 여깁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잘 여러분들이 잊으셨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대요. 이게 촛불 정권의 핵심이래요. 이거 모두 다 사기지요.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사기 정권임을 입증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 정권에 대항해서 우리 이제 움직입시다. 이제 행동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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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연호할 것이 아니라 조국 사퇴 그거를 연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조국 사퇴.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납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못 살겠다, 죽겠다, 갈아보자 그러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시장에 가보면 이 울부짖음이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보다 3배, 4배가 더 간절합니다. 정말 시장이 무너지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도 여기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해서 문 닫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계가 다 부러워하던 경제 번영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저는 이런 경제 상황을 겪어본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1957년생입니다. 50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은 한 사람당 60불이었어요. 1년에 6만원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3만불이죠? 60불이 3만불이 되는 동안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다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금모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IMF 가장 빨리 우리가 극복해 이겨냈습니다. 그랬던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부 2년 만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반드시 이 정부 심판 합시다.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쐈어요. 방사포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10번째예요. 여러분이 방사포나 미사일에는 핵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사포나 미사일에 핵을 실어가지고 동해가 아니라 우리 남쪽으로 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좁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생명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금년 들어와서 벌써 10번입니다. 이 한 번 한 번의 변화는 그냥 9번에서 10번이 아니에요. 이 미사일 발사는 한 단계 한 단계 핵 고도화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 필요 없는 발사를 할 일이 없어요. 가난한 나라 북한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발 한 발을 쏠 때마다 우리 안전이 안보가 현저하게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통령이 NSC 주최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안 하니까 비난받으니까 NSC 상임위원회 열어가지고 자기는 참여 안 하고 너희들이 하는 신용화해라.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우려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걱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켜야지요. 예. 도대체 이 정부 나라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정부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됩니다. 심판해야 되겠죠? 예. 어렵고 힘들고 지금 하루하루가 바쁜데 거기에 범법자, 위선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죠. 힘을 모아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기는 잘난 척, 아주 바른 척,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얼마나 척 많이 했습니까? 머리에 저 커피잔 하나 들고 폼 잡으면서 위선자들 이 사건이 생길 때도 그거 들고서 가더라고요. 정말 위선자, 위선 그 자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한 일은 돈 모았어요. 조국 펀드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수주를 했습니다. 그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수주를 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공직자의 자세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도둑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옆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전한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예,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이 저였죠. 지금 다 망가졌죠. 제가 언젠가 광화문 광장에서 얘기했어요. 저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 좋다고 하는 목소리도 버리겠다 그랬는데 벌써 목소리 다 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떼약볕에 나와 앉아가지고 이런 규탄 시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일하기 바쁘고 나라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바쁘고 우리 자녀들 키우기 바쁜데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저런 위선자, 범법자를 장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다고 하니 어떻게 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자기 한 짓은 보세요. 공정과 정의가 자기의 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애들 키운 걸 보세요.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이용해서 학교 들여보내고 학교도 고등 남들 다 가기를 원하는 외고 들여보내고 명문 대학 또 들여보내고 이것저것 위조해가지고 가짜 졸업장 만들고 가짜 표창장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가짜 상장 만들고 이래가지고 의전원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공정한 겁니까? 아니요. 불공정한 것이죠? 예. 아니 불공정한 게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맞아요. 범죄입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을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임명을 했겠습니까? 검찰의 칼이 자기를 향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막아내려고 장관 임명하고 장관 임명돼가지고 취임사에서 한 말이 뭡니까?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유남욱의 검찰총장 빼고 나머지로 팀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말 나오는 거 들었죠? 정말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독재 정부 여러분 우리가 교탄하고 막아내고 싸워서 이겨냅시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입니다. 무능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무도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제 멋대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정권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요? 네. 아까 전미경 씨가 그랬지요? 네.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 국민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반대하는 조국을 왜 장관으로 임명했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 정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 정부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문정부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부족해도 지금 우리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변화된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뀌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세요. 네.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 정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합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걸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니까 그만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어떡하냐고. 정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정부에 싸워 이기는 우리 자유우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